것뿐 아닙니다. 미셸 감독은 과거에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당시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었던 동생에게 덮어씌우고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신분 세탁까지 한 프렴치안입니다. 일진놀이를 일삼던 송자의 그릇된 인성 역시 미셸 감독한테 버림받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넌 끝까지 개쓰레기 같은 놈이구나. 난 처음부터 이 영화를 상영할 생각이 없었어.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네가 심준석이란 증거를 찾는 거. 다행히 내가 찍은 다큐에 네 진짜 모습이 많이 담겨졌지. 이제 시행 이 개같은 날이! 이에 매튜 회장님은 천억 제작비가 든 영화 디에게 상영을 과감히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화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.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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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준석이 내 죽이려고 해요! 아가 보려고! 미셸? 내 유작이 주연이 된 걸 축하해, 케이.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. 이 미소 새끼 죽어서까지 사람 괴롭힐 지랄이야, 이씨.